네, 샬비야,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엔지송이 매출이 다듬었습니다. 어제 권사님들께서 이렇게 내장을 쫑이라 그러는데, 내장을 따야지, 우려냈을 때도, 육수했을 때도 깊은 맛이, 깔끔한 맛이 난다고 해서 제가 볶아 먹으려고 이렇게 속을 다 정리했습니다. 네, 그리고 달궈진 팬에 멸치를 볶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렇게 멸치, 마늘 편 선걸 넣어 볼게요. 네, 편선 마늘을 넣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네, 그릇에 담아놔야 되는데 이렇게 용호가 편선 마늘을 좋아해서 듬뿍 넣고 있네요. 고추는 조금 더 이따가 넣을게요. 네, 또 호두가 있어서 호두도 넣으려고 합니다. 네, 호두도 한줌 넣고 맛있게 더 맛있게 하려고 두줌 넣어야 되겠네요. 네, 호두 두줌 넣습니다. 손좀 재볼게요. 네, 이렇게 고추가 있어서 꽈리고추가 맛있게 보여서 또 멸치볶음합니다. 꽈리고춤 찜을 해서 먹고 싶어서 산 건데 이렇게 하겠네요. 네, 더 맛있는 멸치볶음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거는 맛술입니다. 네, 생강맛술인데 잡내 제거를 확실하게 해준다고 해서 조금 넣을게요. 네. 네, 그렇게 해서 맛술을 넣어서 먹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원어스. 그다음 기름을 좀 넣어야 되겠네. 이거 오늘 아침에 볶음밥 할때 넣은 팥소입니다. 처음으로 내서 먹고 있습니다. 어머니께 하나 드렸다가 너무 병이 무겁다 하면서 다시 받아온 겁니다. 어머니는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가벼운 게더 좋다고 합니다. 온도 좀 줄였습니다. 네, 맛술이 달궈지면서 이렇게 타고 있네요. 네, 여기다가 또 뭐. 용호가 일어나자마자 또 생강책 보고 있네요. 네, 일어나서 생강책을 보는 용호를 받아서. 일어나자마자 생김치를 보면 하나님이 더 축복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맛있게 볶아주고 있습니다. 어제 저랑 같이 앉아서 찬양 드리는 연습하실 때 같이 앉아서 찬양하시는 권사님께서 고추장, 중간 멸치, 가이리 멸치지 싶은데, 가이리 멸치 고추장 볶음을 좋아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추장으로 하고 싶었는데, 고추장하고는 호두하고 좀안 어울릴 것 같아서. 용호야, 고추장에도 호두 넣어도 되나? 고추장 할까, 이거? 고추장도 넣어볼까? 하지만, 그거는, 고춧가루는 용아 그만할까? 아 맛술을 좀 넣어. 아 멸치 액젓 향이 난다고 하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넣어볼게요. 살렸 안 나오네. 살엿도 사야 되겠네요. 살엿을 좀 이렇게 넣었습니다.
요리 프로그램에선 종지에 예쁘게 담아서 준비하시던데, 통째로 이렇게 쓰고 있네요. 네, 처음에 팬이 많이 달궈진 상태여서 금방 이렇게 맵잖아요. 떨어졌네. 맛 한번 볼게요. 네, 간이 따로 안 했는데도 간이 되네요. 치즈가 간간해서 간을 따로 안 했는데도 치포처럼 맛있네요. 처음에 기름 안 두른 팬에서 멸치를 볶았더니 멸치가 고소한 맛이 나네요. 네, 또 엿도 들어가서 달콤할 것 같고 고추는 매콤할 것 같고 매콤 달콤 멸치 볶음 완성했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어머니께서 저번에 갔을 때 어머니 주심하고 돼 있네요. 8월 22일 날 친구분께서 이렇게 농사 지으신 건가 그런데 친구분께서 주신 건데 이렇게 주셨습니다. 네. 풀어볼게요. 통에 담아서 놓고 먹어야 되겠네요. 통을 오늘 씻었는데 좀 말려야 될것 같아. 통을 오늘 어디 씻어놨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통깨를 듬뿍 뿌리고 있습니다. 네, 통깨 뿌려서 또 이렇게 저어볼게요. 네, 완성했습니다. 네, 맛있는 멸치볶음, 또 어머니가 주신 통깨도 있어서 이렇게 통깨도 넣고 어머니가 주셨다고 돼 있는데, 8월 22일 목요일 날 주셨다고 돼 있네요. 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멸치, 불 끌게요, 이제. 네, 멸치, 살력도 조금밖에 안 남았네요. 네, 멸치, 고추, 마늘, 호두, 볶음 함께 하셨습니다. 네, 맛있게 잘 먹을게요. 호두도 있어서 좋을 것 같고, 또 마늘 편쓴 것도 지금은 조금 탔는데 좋을 것 같네요. 네, 고추도, 이게 멸치가 산성식품인데, 알칼리 식품 고추가 들어가서 조화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초록빛이 도는 꽈리고추 넣어서 더 맛있게 보이네요. 네, 호두, 꽈리고추, 마늘, 멸치볶음 완성했습니다. 네, 행복하세요. 네, 용어가 알리오 올리오를 많이 먹어. 이렇게 마늘도 다 먹어가는데 마늘도 좀 까줘야 되겠네요. 네, 아까 서. 쳐서 계속 이렇게 멸치를 나눠먹고 있었습니다. 네, 다시 육수 낼 때도 안에 내장을 떼내야지 더 담백하고 깔끔한 맛이 난다고 하네요. 고소한 맛이 난다고 합니다. 네, 모든 분들도 맛있는 점심 드시고 건강하세요. 샬롬. 네, 샬롬 감사합니다. 샬롬 감사합니다. 행복한 가을 맞이하세요. 샬롬, 보여드릴 거는, 예, 영어가 이렇게 공부한 것 같은데, 일본어를 이렇게 잘 적었는 게, 분리수거할 때 보니까 쓰레기통에 있어서, 현호가 공부한 것 같아서 이렇게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예, 현호가 일본어를 열심히 했네요. 감사합니다. 필도 좀 적어 있는데. 네, 한 장에 1어를 이렇게 빡빡하게 적었네요. 무슨 말인지 오면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요. 네, 일본어처럼 현우가 영어도 좀 열심히 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또 전화요금이 나왔는데 인터넷 요금은 3만
전환해 주고 있고, 일반 전환은 3,739원이 나왔는데, 39원이 통화비로 시댁에 건 통화가 39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3,473원이 붙어서 총 38,215 어떤 달라니까?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마 3일 만에 네, 맛있는 점심 드시고 건강하세요. 3일 만에 샬롬, 행복하세요. 샬롬 감사합니다. 행복한 오후 지내세요. 샬롬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는 310.